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씨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성원하는 분들에게 영상을 짧게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홍준표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잡고 영상을 좀 이제 남겼더니 구독자도 다소 증가했고 새로운 댓글 남기는 분들도 출연하고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뭐 기분이 썩 불쾌할 건 없죠. 구독자가 저는 마치 무언가 초월한 듯 초연한 듯 이렇게 성격상 가식을 떨지는 않습니다. 정말 솔직히 저는 구독자가 제 실력껏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져져 나가는 것이지 시쳇말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떡상이라는 거 전혀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내용을 없는 걸 갖다 붙이거나 뭐 어그로를 끈다고 그러대요. 그러기 위해서 오버한다거나 또 능력 밖에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한다거나 이런 걸 제가 성격상 딱 질색입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뭐 팍 는다고 해서 막 좋아하고 좀 떨어진다고 해서 막 좌절하고 이렇게 희비가 크게 엇갈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몇 분이라도 이제 구독이 관심을 갖고 좀 늘어나니까 불쾌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아이고 빨리 이거 영상 하나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저는 뭐 팬덤 정치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일방적인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좌우의 공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극단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좌우의 공히.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가 지금 보면서 경악하고 있는 대깨문이라고 하는 그 실체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 중국 조선족들인가? 정말 한국인들이 저렇단 말인가? 반의심을 하고 있었던 찬데 최근에 어떤 일을 계기로 정말 존재하는구나 대한민국의 대깨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지금 위기에 몰려있다 하더라도 좌익들처럼 그런 극성 대깨문처럼 놀 수는 없지 않아요? 홍준표를 갈망하는 분들의 마음은 그 뜨거운 눈물겨운 마음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괜찮은 인물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댓글을 남길 때도요 응원을 해주신다면 해주고 싶다면 그냥 한 토막 정도 짧게 남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여러 개를 막 올린다거나 이러면요 오히려 그래 홍준표는 어떤 인물이지 하고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 댓글을 보게 되면요. 이건 뭐야 이거? 완전 광신도 집단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심정을 안다니까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냉정함을 갖고 견지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홍준표를 좋아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평을 약간 넓힐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홍준표 씨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비판할 거리도 있거든요. 아직 영상 주제에.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이명박근혜 시절의 실책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슨 감정 이런 거 극단적인 어떤 좌우의 격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차분히 보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잘못한 것들이 많았구나 하고 이제 다시금 우리가 복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되풀이하게 된다. 만약 홍준표 씨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정치적인 야합, 공학, 정치 공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또 이상을 한 걸 한다거나 이러면은 저는 오히려 더 극렬하게 홍준표를 비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또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그게 대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고 칭찬할 게 있으면 또 칭찬하고 또 너무 그렇게
너희들 홍빠냐 이런 소리 들을 만큼 그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설득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감히 홍준표를 지지하는 분들께라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뭐 이런 어쭙지 않은 채널 하나 열어놓고 있다는 그런 자격이랄까요? 그런 처지에서 이렇게 남기는 거거든요. 제가 뭐 감히 그분을 뭐 어떻게 평가를 하고 내가 지지한다고 해서 무슨 뭐가 되고 내가 지지를 철회한다고 해서 뭐가 되고 그런 저는 가짜는 짓은 안 하고 싶고요. 또 더불어서 홍준표를 성원하는 분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제가 훈수 뜨는 것 같은 금방 지는 모습도 이게 좀 제가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업상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추리링 한벌 이렇게 입고 마이크 하나 대충 꽂아가지고 아는 거라고는 별로 없으면서 이렇게 떠벌리고 있는 존재밖에 안 되는데 언급하지만은 채널 하나 그래도 갖고 있다는 그런 처지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어떤 너무 이렇게 저에 대한 기대가 커질까봐 저는 조금 겁이 나고요. 그냥 담담하게 제가 지지하는 어떤 방향과 맞을 때는 홍준표 씨를 당연히 이제 응원을 하는 거고요. 아닐 때에는 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일방적인 대깨문 같은 행동은 하지 맙시다 라는 차원에서 최근에 보니까 구독자가 쫙 올라가길래 아마 이게 홍준표 효과가 아닐까 그 주제로 영상을 다뤘더니만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제가 추측을 하고 빨리 어떤 제어라든지 이런 영상을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막혀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을 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